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여기서 등산은 어떻게 즐거우며 그가 일단 소개를 좀 하고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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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액션! 근데 저는 여기 사과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네. 사과 농사를 치면 저 기계가 오히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어떤 기계를 쓰나요, 많이? 과수 농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소 작업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네. 귀농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여기 방문했습니다. 이제 귀농하신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용자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용자 가능하신 사업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좀 상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력 육성 팀이라고 저희 교육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육 받으시면 작물별로 좀 가능하신 교육이 많으시니까 예, 조금 홈페이지도 활용해 보시고 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귀농귀촌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상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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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계산으로 오세요. 이것도 좋다. 계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